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띵킹 오브 와인. 이번에는 고가 와인과 저가 와인의 차이, 저렴한 와인과 비싼 와인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가. 이때까지는 만드는 과정이랄지 뭐 그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자체의 맛이나 형태나 스타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와인과는 다르게 고가 와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진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농축된 포도를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수분이 별로 없고, 그 소위 포도의 어떤 당분이랄지 아니면 뭐 미네랄이랄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뭐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이 진합니다. 싸구려 오렌지 주스하고 진짜 좀 비싼 오렌지 주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오렌지를 갈아서 만드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맛도 굉장히 더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향도 굉장히 좀더 깨끗하고 정제된 그런 과실향이 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가형 와인들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한포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줄기나 잎사귀 같은 이물질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에서 좀 잡스러운 향이나 맛이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명료한 과실향이 안날 수도 있는데, 약하겠죠? 근데 이 굉장히 고가 와인들은 마셔보면 굉장히 강하고도 진한 또 과실향과 꽃향과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질 좋은 새 오크통에서 이제 숙성을 하기 때문에 또새 오크통이 갖고 있는 그런 오크향, 또 이제 바닐라향이나 바나나향이나 아니면 그 유질감, 약간 이제 전지분해서 나온 고소한 향,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변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태지의 와인 미라클이라는 또 저가형 와인을 많이 다루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항상 제가 마셔봤을 때 단점이 있다면 이 와인은 변화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몇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가형 와인들은 굉장히 강한 다양한 어떤 변화가 와인 안에서 계속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진 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테이스팅,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차이를 많이 못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와인을 많이 안 마셔본 분들은 이 차이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김치의 차이를 느끼는 거고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의 생김새만 봐도, 빛깔만 봐도, 접시에 담겨져 있는 김치의 형태만 봐도 이게 맛있는 김치인지 아니면 좋은 김치인지 나쁜 김치인지 맛이 없는 김치인지 딱, 아니면 먹을 때가 진한 신김치인지를 딱알 수가 있어요. 굳이 향을 맡아보지 않아도 생김새만으로 알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는데 김치가 딱 나왔는데 저 젓가락에 가는 김치가 있고 안 가는 김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와인을 항상 마시는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 딱 향만 맡아봐도 이게 좋은 와인인지 나쁜 와인인지 금세 구분해내는데, 와인을 많이 안 마셔본 분들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고가형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그러니까 보통 한 10만 원짜리라면 아, 이 정도의 그 느낌 와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와인이 항상 그렇지만 모든 어떤 자격 조건이랄지 뭐 태생 조건이랄지 그걸 다 타고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려면 좀더또 특별한 뭔가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좀
들인 노력과 돈에 비해서 형편없는 와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와인을 이 정도 퀄리티의 와인을 뭐이 정도 돈을 주고 마시겠다. 아니면은 나는 그럴 정도가 안 되니 그냥 요 정도만 마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와인의 가격을 매기는 거는 사람이 매기는 거지 와인 스스로가 자기의 가격을 매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와인을 드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